안녕하세요. 2016년 오이코스 철지 세미한 소식입니다.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을 환영하며 예배 후 교제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. 첫 번째 소식은 새가족 환영회 및 101 과정 안내입니다. 오늘 4시 30분 2층 비전채플에서 세미한 제자학교 101 및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. 즐거운 식사와 재미있고 은혜로운 담임 목사님의 간증으로 진행되는 101 과정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. 아직 101을 수료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배 후에 꼭 사인업해 주시고 4시 30분까지 비전채플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. 다음은 주요 단편 소식입니다. 2016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1월 4일 월요일부터 9일 토요일까지 총 6일간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라는 주제로 드려지게 됩니다.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 바라며 예배 시 각 초원별로 드리는 특송과 봉헌송, 안수기도 순서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2016년 설교 말씀 기록을 위한 저널 2016을 판매 중에 있습니다. 말씀을 듣고 기록함으로 한 해 동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풍성히 경험하시기 바랍니다. 스프라우트 영화부 1월 모임이 다음 주 2부 예배 후 영화부 이렇게 예배드려요 라는 주제로 로고스홀에서 있습니다. 영아를 키우고 계시거나 출산 예정인 부모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. 청년부 리더 수련회가 1월 10일부터 캠프 코페스에서 진행됩니다. 한 해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을 위해서 청년들이 힘과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. 카페타우스 상품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. 새해 선물로 구입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라며 카페타우스의 수익금은 선교비로 사용됩니다. 2016년 교사연합 동계수련회가 1월 10일 2층 비전채플에서 열립니다. 차세대 교사, 향기, 부장 및 교육자로 섬기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이날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각 부서의 회계를 위한 재정 세미나가 1월 10일 오후 2시 로고스홀에서 있습니다. 각 부서의 회계를 맡으신 분들은 필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세한 광고와 내용은 주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가득한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.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그리스도께로 세미한 교회입니다.